바로 녹화가 시작됩니다. 유튜브는 제가 지금 4기가까지 올려봤거든요. 이건 다 올라간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선임들 가운데 거꾸로 교실이 유행을 많이 합니다. 거꾸로 교실이라는 것도 실은 교실 수업과 아이들의 집에서의 어떤 활동을 그냥 믹스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 수업하는 걸 그냥 애들 수업하고 수행평가하는 걸 녹화해서 그냥 인터넷에 올려주면 애들이 거기서 이제 자긍심을 듣는 게 좋다. 페이스북 하시는 사람 계신가요? 페이스북 한 분, 두 분, 세 분? 저는 페이스북 자체를 저 소리가 다 녹화가 되겠네. 에이, 참나. 그 페이스북 담벼락을 칠판으로 써요. 오늘은 이런 내용 공부할 거다. 집에 갈 때는 애들 이렇게 한 거 여기 녹화해서 페이스북으로 올려주고 집에 갈 때 애들 그것도 이렇게 야, 아무개가 오늘 이거 했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도록. 그래서 영어를 놀이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들이 전체로 친구를 잘 안 맺어줘요. 그래서 친구를 맺는 전술을 제가 몇 가지 터득을 했어요. 그게 뭐냐. 블렌디드는 짬뽕이라는 뜻입니다. 짬뽕. 네. 이 손님 여기서 좀 이거 내리는 것 좀 해주시. 아래 화살표만 누르시면 돼요. 네. 지금 선생님들 보시는 화면은 좀 익숙하죠?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파워포인트 아니고 한글이에요. 한글인데 배경색을 분청색으로 하면 이렇게 셀을 선택했을 때 반전이 되면서 노란색이 돼요. 그래서 다량의 컨택 다량의 본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걸 일일이 다 그냥 파워포인트로 만든다는 건 생각할 수 없어. 더군다나 여기 지금 1, 2, 3학년 다 가르치시게 그럼 그래야 되잖아. 그거는 뭐 효율성이 떨어지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한글에다가 해서 문, 그 표 안에다 집어넣으면 이와 같이 깔끔한 화면이 됩니다. 괜찮죠? 네, 내려갔습니다. 혼합형 학습이다. 거꾸로 교실이 이 안에 일부 기능이 되어있어요. 거꾸로 교실은 핵심은 집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녹화를 해서 영상 올려놓고 교실에서는 이미 봤다고 가정하고 여기 와서 뭔가 활동을 한다 이런 개념인데 개념은 굉장히 화려한데 애들 여건에 따라서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저는 이제 카톡도 반별로 전부 다 이렇게 얘를 모아놨어요.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 미리 알려주고 집에 갈 때 종례톡 모닝톡이 있고 종례톡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적어도 아이들이 그 학습의 교과서에 결핍이 되지는 않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애들이 선생님께서 교과서 내용을 우리들에게 충분히 접할 수 있게 배려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페이스북이나 저 퀴즈를 제가 드릴게요. 돌발 퀴즈. 카톡방에 방 하나에 초대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는 몇 명? 미니 빗자루를 드릴게요. 손님 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이미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안 하셔. 카톡방 하나에 지금 카톡방에 손님들께서 저한테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방금 단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텐데 거기서 별의별 정보가 다 나와요. 교과 정보도 나오고 최근에 심지어 국어과에서는 여선생님 신규 여선생님인데 내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남자애가 와서 선생님 애 임신을 했는데 어떻게 하죠?
하죠. 이런 경우에 사실은 매뉴얼이 흔하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선거 관련된 게 지금 우리 사회에 별로 매뉴얼이 없습니다. 제가 보는 말은 제가 교장교감 선생님 단톡방에도 혹시 이런 매뉴얼 보셨나요? 그때 아무도 대답이 없으셔요. 그런데 이 사안은 앞으로 늘어난다, 줄어든다. 엄청 늘어납니다. 유사 성행위까지 포함해서 이래서. 그런데 그 방안에서 국어 선생님들이 집단의 지혜. 이렇게 하면, 여기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러 하면서 거기서 매뉴얼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두 시간 만에. 감동적인 장면. 생명부지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집단 지원이 됩니다. 자, 그럼 국어 카톡방에 그 방에 최대 인원이 몇 명이다? 무제한. 무제한은 아닙니다. 제한을 뒀어요. 50명. 50명 아니죠. 카톡방 50명? 30명? 한 분만 더. 1000명. 1000명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1차로인데 어느 선생님이 어느 담임 선생님이 이런 걸 사다가 네임패드에 이름 다 써서 다 책상에 하나 둘 놔둔 거야. 그래서 종례보다는 각자 자기 밑에 청소하고 오네 다. 네. 근데 저게 학급비가 1000원인데 여기 1000원이거든요. 여기 강원도도 학급비 연간 얼마 나올 텐데 그거 가지고 먹는데 한 방에 쓰지 말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하니까 훨씬 담임으로서 그런 컨셉이 있는 상품들 드릴 거예요. 천명.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카톡 친구의 인원은 몇 명일까? 세 분만 모시겠습니다. 좀 센 거 보세요. 5m짜리 USB 케이블. 지금 이게 녹화하다가 배터리가 부족하면 꺼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5m짜리 USB 케이블. 저희 집이 동서울 터미널 바로 코옆이에요. 테크노마트 가서 이걸 샀어. 5m짜리. 5,000원인가 7,000원 합니다. 운임 리포함에만 만원 이상 돼.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거. 오케이. 몇 명? 1,000명. 또 한 분만 더. 10,000명. 10,000명. 전 거의 네, 제 카톡 친구가 현재 1,200명입니다. 그러면 아니 저